예, BMW의 SUV죠. X 시리즈의 플래그십 모델입니다. X7 컨셉카입니다. 실질적으로 언제 구체화돼서 생산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. 근데 굉장히 외형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거의 프로덕션 버전에 가까운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. 굉장히 크고요. 길이가 약 5.3m 정도 된다고 하고요. 전면부 그릴이 아주 큽니다. 압도적인 그릴 사이즈를, 키드니 그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제 반면에 그 거대한 키드니 그릴 사이에 전면부 헤드라이트는 아주 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보기보다도 더 커 보여서 실제로 5.3m 정도라고 얘기했고요. 그 측면을 볼 것 같으면 E드라이브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 모델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장거리는 갈 수 없는데 약 한 40에서 50km 정도 배터리를 이동할 수 있는 i 퍼포먼스 모델이 되겠습니다. i 모델 같은 경우는 순수한 전기차, 이렇게 배터리 용량이 좀 큰 전기차 되겠는데 i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서 약간의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차량들을 i 퍼포먼스 분류로 따로 BMW는 나누고 있습니다. 도어 부분을 볼 것 같으면 도어 핸들이 이렇게 터치하는 식이나 리모트로 해서 뭐 어떤 핸들이 튀어나오거나 이러진 않은데요. 센싱해가지고 도어가 열리는 그런 모델로, 그런 스타일로 디자인했습니다.